자, 여러분 지금 EA 스포츠 피파 93 아디다스 챔피언십 2016 시즌 2 8강전 경기 A그룹의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A그룹의 경기 1경기와 2경기를 만나봤습니다. 아, 자신의 컬러들을 역시 맞부딪혔었던 4명의 선수의 경기를 만나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역시 뭐 호각지세네요. 네, 어떤 선수가 뭐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2승을 거둬야 준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짜 실력을 다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강전의 그 데이터와는 다른 양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격 루트를 펼쳐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이 선수가 선호했었던 방향성이 있었는데 그 방향과는 또 다른 모습들도 등장을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8강전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 선수들이 고충이 있었나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네. 무엇보다 송세현 선수가 정재영 선수를 대항해서 맞붙었던 이 스쿼드 포메이션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기존에 자신이 잘 사용하던 4-3-3 전형이 아니라 미드필더를 두텁게 하는 이 전형이 상대방에 대한 대비책으로 잘 들고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승자전에서의 최성훈 선수를 상대로는 또 어떤 경기력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도 동시에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언급하신 그 정재영 선수의 처진 미드필더들이 위쪽으로 올라왔었을 때 순간 허리라인이 두터워지는 네. 그런 것들을 상대하기 위한 공부들 송세현 선수가 잘해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송세현 선수가 조별리그 때도 1, 2차전 4-3-3에서 3차전 때는 확정을 토너먼트 진출 확정을 전후 상황에서 4, 5위를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네. 네, 그 테스트보다도 조금 오늘 보수적인 운영입니다만 역시 공격력이 강한 상대들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이제 승자전 매치가 또 공격력이 강한 최성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수비적으로 최소화 실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도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성은 선수 같은 경우는 김정민 선수를 상대로 했을 때 자신의 기존의 움직임이 아니라 뭔가 변화된 것을 준비했었을 때 도리어 데미지만 받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지금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8강전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정말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최성원 선수의 변화에 대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송세훈 선수가 그 당시 같은 부스에 있었었어요. 그렇죠. 최성훈 선수가 멘탈적으로 무너지는 부분을 봤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공략할지 궁금해집니다. 자, 양 선수가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 선수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경기 승자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 승자가 바로 이제 4강전에 그렇죠.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1승 찍을 안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 이기면 2승으로 준결승 진출을 확정 짓는 한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최성훈 선수 승리는 따내긴 했습니다만 연장전까지 가는 그런 승부를 펼쳤었던 최성훈 선수의 8강전 첫 번째 경기 언제나처럼의 그 후쾌함 16강전 조별 풀리기 초반만 나왔지 그 이후에 마지막 경기부터 지금 경기까지는 좀 풀리지 않고 있는 상대적으로 상대하는 선수들의 연구 결과가 좀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련 외모만큼이나 깔끔한 플레이가 이번 경기에서도 나와야겠죠. 자, 이어서 승자조 준비하고 있는 선수 송세현 선수인데요. 네, 송세현 선수는 아마 이번 경기 또한 선수비 후 역습. 네, 일단 수비 숫자를 더 두텁게 라인을 좀 내리고 수비적인 전략을 펴면서 아주 빠르게 상대의 배후를 역습하는 그런 전략을 아마 펼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중앙지역에서 침투했었던 레반도프스키 움직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송세윤의 지난 정재영전과의 정재영 선수와의 그 경기였습니다. 자, 양 선수 이어지는 상황들 잉글랜드와 바이런 뷴헨의 모습들입니다. 최성원 선수 쪽으로 팬들의 예측이 기울고 있는 가운데 양진모는 경험치로 뭔가를 좀 뒤집어낼 수 있을 것인지 바디입니다. 바디 그냥 올렸어. 바디! 바디! 야! 스타킹 좋네요. 다시 한번 라임 스털링에게 여기 스타킹! 골! 이 공간을 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라임 스털링 그쪽에 니까 바디! 스털링! 잉글랜드 최전방 3톰에 대한 움직임 연구가 잘 돼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조별 풀리그 A그룹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4-0 새로운 도전자 최성은의 출발이 굉장히 자, 최성은의 저렇게 폭격적인 그런 폭력적인 그런 슈팅 결과가 그렇습니다. 네. 아마 안 된 선수가 이상할 정도로 많은 강화를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이상태 선수와의 경기 때는 해리 케인 선수 6시 컨디션 아주 좋지가 않았는데 다행히 컨디션을 회복을 했고 수비 라인이 지금 컨디션이 좋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고무적인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괜찮아 보입니다. 특히 뒤쪽에 있는 이 윤희 선배가
아, 케인과 스털링과 바디 움직임이 애매했었을 때 뭐 많은 커버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거리 슈팅이 워낙 좋은 웨인 룬이라서요. 이 선수를 활용한 2선에서의 호쾌한 중거리 슛도 한번 기대해 봄직한 최성훈 선수입니다. 역습 상황에서 워낙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최성훈 선수라서 이 웨인 루니의 2선 침투 그리고 핸더슨 선수를 통한 득점도 조별 예선에서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뤄지는 다양한 공격 루트 이번 경기에서도 나올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송세훈 선수입니다. 송세훈 선수 약간 좀 틀었죠? 네, 역시나 이 최성훈 선수도 역습에 최적화된 공격 루트를 보여주다 보니까 앞선 경기와 크게 벗어나지 않은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는데 필립 람 선수가 비달 선수와 함께 수비형 미드필더에 배치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활동량으로 상대방 미드필더 지워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번의 위치가 공격적이어서 약간 미드필더로 또 변화된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더글라스 코스타를 이번엔 기용을 했는데 포망 선수는 컨디션이 지금 상당히 저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글라스 코스타가 뭐 4시 컨디션임에도 불구하고 포망도 컨디션이 뭐 좋지가 않군요. 네. 분명히 알론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 람에게 그 위치를 넘겨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교체 자원들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좀 좋지 못한 송세윤 선수의 뮌헨의 현재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레반도프스키도 살짝 내려놓은 거 이런 것들 이번 경기에서 핵심 포인트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자, 승자 조건이겠습니다. 4강 진출을 확정 짓는 경기 승리는 누가 얻을지 양 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최성은과 송세윤의 경기에 이어서 박수로 전해드립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각각의 컬러가 확실한 두 명의 선수. 자, 송세훈 선수는 이제 컬러 약간 변화 이후에 도리어 그것에 자신의 몸을 맞춰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성훈 선수의 화력은 언제나처럼 보여줄 준비를 마친 채 승자족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컨셉은 송세훈 선수는 이 토너먼트에 와서 지지 않는 운영, 네, 상당히 리스크를 취소하는 지금 운영으로 가고 있어요. 네. 반면에 이제 최성훈 선수는 원래 색깔을 그대로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 서로를 리스펙트하면서 일렬로 길게 서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경기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잉글랜드로 준비하고 있는 이번에의 최성은은 과연 조별 플리그 초반처럼의 화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자, 전방에서 해리 케인의 역할이 역시나 중요하겠죠. 2선에서 침투하는 웨인 루니와 핸더슨에게 볼이 가기까지 볼을 키핑해주는 능력치가 케인 선수로 하여금 잘 발휘가 되어야 되는 최성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뮬러와 코스타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언제든지 멋진 공격 자원으로 변환이 가능한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역시 이번에는 이제 더글라스 코스타를 활용한 오른쪽의 빠른 공간 침투 역습. 네, 이것이 또 송세훈 선수는 주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만보다 훨씬 더 화력이 있어 보일 듯한 움직임들이 가능한 더글라스 코스타인데요. 그렇죠. 참여도도 3-1 빙포워드로 최적화 코스타예요. 왼발 직접 슛이네요. 네. 자, 코스타기 때문에 한번 마음 놓고 때려봤었던 송세윤이었습니다. 네, 결정력도 코망 선수보다는 능력치가 결정력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죠. 네. 최성훈 선수, 네. 직접 한번 투입을 시켜봤죠. 힘있게 찔러봤었던 움직임들은 막혔습니다. 로번입니다. 네. 오늘 로번. 이런 플레이가 참 좋은데 이거 끊긴 거 좀 뼈 아픕니다. 네, 지금 읽었어요. 최성훈 선수가. 네. 윙어들이 돌진하다가 네, 뒤로 빼서 전진한다는 것을 이제 눈치챘습니다. 최성훈 선수가. 자, 그리고 최성훈이 파고드는 장면에서 지금 공격 말고 이 전 공격에서도 드랙백 과정을 송세훈이 읽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은 미드필더를 바탕으로 한 수비 심리전 송세훈 선수가 잘 준비를 해왔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묻어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주반에는 서로를 읽어내면서 멋진 수비를 주고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QS의 향연이거든요. 네. 침투하는 선수에게 들어가는 네. A패스와 QW! 더글라스 코스타입니다. 도리어 반대로 열어줍니다. 로데. 자, 역반대 페인팅으로 협력 수비 붙게끔 만드는 심전이 있었는데 최상원도 말려들지 않았고 잘 끌어냅니다. A패스예요! 레반도프스키인데요. 네, 모처럼 A패스가 잘 들어갔는데요. 역시 최성훈 선수는 이제 수비 시의 찬스죠? 바디. 찔러줍니다. 해리케인, 해리케인 좀 기뻤습니다. 그래도 올라와야죠. 야, 웨인입니다. 기초 올려준 것. 네, 아주 조금만 패스가 정교했으면 더 좋은 타이밍 슈팅이 됐을 텐데요. 네. 자, 그래도 역시나 역습 상황에서 바디를 활용한 최성훈 선수의 화끈한 역습 패턴 강력합니다. 네.
근데 최성훈 선수도 4백 라인 특히 이제 측면 수비수들 오버랩을 좀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네. 살짝 줍니다. 람 연결해 준 걸 레반도프스키 살려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펀칭으로 아래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순간적으로 브릿지 기술까지 활용하면서 상대방의 협력수를 벗겨내는 레반도프스키의 화려한 움직임 정말 좋았습니다. 자, 각도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이라 들어가진 못했습니다만 코너킥 찬스를 얻어냈습니다. 올립니다. 람 그대로 헤더는 닿지 않습니다. 뒤쪽에 비달. 자, APS 각을 지금 볼 것 같은데요. 김채윤 사이드로 지금 왔어요. 네, 여기가 찬스죠. 코사 그대로. 어허. 임팩트가 좀 약했습니다. 하트가 네. 잘 잡아냅니다. 역시 코스타 선수를 오른쪽에 배치시키면서 코방 선수 있을 때보다는 반대발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왼발을 활용한 AK를 좀 많이 넣을 것으로 봤는데요. 네. 오히려 지금 과감한 슈팅이 전반에 두 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수현 선수도 상대가 너무 A패스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허를 찌르는 공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이렇게 풀어내다가 그것을 꼬아서 후반전에 좀 다른 방향 하나 그것으로 사실 레반도프스키의 골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후반전에 또 한 번 그런 패턴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앞서 정재영 선수의 경기 때도 양쪽 측면에 있는 선수 이렇게 라인 쪽에 붙어서 공간을 중간적에 만들어줬을 때 네. 좋은 패턴이 나왔잖아요. 비달 선수에 연결된다든지 밀러 선수에게 연결된다든지 바로 이런 패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무섭습니다. 송세훈이 살짝 들렀습니다. 람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허를 찔렀어요. 네, 비달에게 리턴 주고 아마 에이패스를 하지 않나는 타이밍인데 허를 찌르는 드리블 속았어요. 최성훈 선수가. 그렇습니다. 필름 람이 워낙 그 좌측에서 활동력이 많은 일반적인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고드는 움직임 이름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쉽게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꾸 민첩한 선수들이 저렇게 역바디 페인팅을 쓰고 들어갔었을 때 미끄러지듯 들어가는 움직임이 또 나와주는데 방금 송세훈 선수의 필름 람이 그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도리어 송세훈 선수가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포메이션 대성공이네요. 지금까지는 송세훈. 네. 아주 실리적이고 또 오늘은 뭐 최성훈 선수도 아, 이건 속았다 이런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만큼 기존 패턴에서 변화된 허를 찌르는 공격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와, 그리고 지금 수비할 때 송세훈 선수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역습 가네요. 오, 잘 끌어냈고요. 네, 네. 아주 이번 경기 제일 좋은 역습 템포였죠. 어? 자, 이건 찬스죠? 서리! 네, 최성은 역시 최성은. 박스 안에서는 무서운 선수예요. 네! 아, 이번에도 라임 스털링에게 넘어간 공을 그대로 실수 없이 밀어 넣었습니다. 결정력 정말 최고네요. 이번 시즌 챔피언십에서 보여주는 많은 선수들의 골 장면이 있었지만 최성은의 골 장면이 가장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박스 안 유효 슈팅에서는 뭐 실수가 없습니다. 최성은 선수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완전히 받자 마잔 페인트의 상대편 수비수가 농락당했습니다. 네. 하지만 볼의 점유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쪽은 송세훈 선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많은 미드필더 숫자를 바탕으로 볼 점유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거든요. 네. 빌려줍니다. 비달. 필립 람에게 그대로 올려줍니다. 네. 지난 경기 이상태 선수와의 경기하고 다르게 송세훈 선수가 비달과 람의 위치 중앙 미드필더 위치를 좌우를 바꿨거든요. 네. 네. 람이 오히려 중앙에서 약간 왼쪽 사이드 돌아나가면서 플레이가 오히려 살고 있어요. 지금도 빠르게 상대편 진영까지는 들어왔는데요. 한번 막혔고 한 번의 권한을 또다시 얻지 못했습니다. 반격의 기회 송세훈. 네, 수비 라인들이 지금 뒷공간을 주지 않는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필패스로 라메에게 다시 한번 연결. 첫 번째 골의 주인공입니다. 네, 측면적에는 더글라스 코스타가 QS로 계속 침투하면서 풀백에게 공간을 열어주고 있죠. 네. 노대 선수라든지 반대 지역 공간 열리면 좋은 패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뭔가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시간대로 갔습니다. 바디가 그리고 그 기회를 넘겨줍니다. 야, 스털링에게 좋습니다. 중앙에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닿지 않았습니다. 앞쪽 기회는 송세윤에게. 네, 4백은 딱 공격가다 만하고 있어요. 지금 최성훈 선수도 그만큼 상대 역습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좋은데요. 비달입니다. 아래쪽 공간 잘 받죠. 에이패스 있죠? 에이패스 갑니다. 잘 네, 받네요. 대비하고 있죠. 네, 도리어 뒤로 물러서서 그 패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패스가 헤리케인 아웃로드. 아, 좋은 패스.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유형의 긴 패스를 활용하는 능력치들
최상원은 QW, 송세현은 A패스. 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로데기의 발끝이 아주 기가 막히게 상대편의 슈팅을 저지했습니다. 자, 하지만 시간은 멎었고 모든 선수가 위로 올라와 할 만한 그 시간대가 됐습니다. 올립니다. 왼눈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 그리고 아 여기서 네. 넘어졌습니다. 휘슬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격인데요. 그대로 연장 가는군요. 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고 연장전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팽팽합니다. 네. 아 8강 A그룹의 실력차가 상당히 얼마나 근사한지 얼마나 작은지를 느낄 수 있었던 계속되는 그 연장전 승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흐름이 많은 미드필더 스타그를 중앙 지역에 배치해놓고 짧은 패스를 위주로 한 점유율 축구가 좀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한 골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선수들의 이렇게 왔었을 때 결정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경기력인데 필립 람 선수가 잘 보여줬던 네. 송세현 선수의 첫 번째 골 장면이고요. 비달과 람의 위치를 좌우를 바꾼 것이 이제 효과를 봤죠? 네. 네. 그래서 람의 왼발 슈팅이 결국은 결정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프 스털링으로 반대편 골망을 흔드는 장면까지. 자, 이 장면에서는 이 잡은 순간의 이 모습이 좋았죠. 네, 아무래도 스가린 선수가 오른발 잡이다 보니까 중앙 지역으로 치는 선임형 스쿱턴을 예상했었는데 반대 지역으로 쳤었던 심리전이 주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연장전 전반 최성은의 공격. 자, 루니가 지금까지보다 오늘 경기 전반적인 모습보다는 약간은 덜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최성은 선수는 또 정재영 선수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네, 이 경기 조심스러워요. 여기서 지면은 또 혹시 뭐 정재영 선수와 마지막 또 승부를 펼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살짝 와 창의적인 패스였는데요. 자 오늘 로데가 수비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주고 있는데요. 네. 눈입니다. 공간이 조금 있는데 베나티아가 더 이상의 접근을 막고 레반도프스키의 공을 운반합니다. 자 이 선에서의 미드필더들의 침투가 있는 송세훈이죠. 찍어줬는데요. 여기서 네. 스몰링의 머리. 다시 한번 스털링. 레반도프스키 위치를 약간 내리면서 일단 역습할 때 상대 수비와 부딪히지 않는 템포에서 일단 중심 역할, 고리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거 베나티아 지나갑니다. 보아탱. 야 킬러 패스 아주 끝내주는 킬러 패스가 나왔는데요. 올립니다. 아 헤더가 임팩트가 약합니다. 살리지 못했고 뒤쪽으로 흘러가는 공 더글라스 코스타. 야 보아탱을 강화 한번 시도한 게 이런 위기에서 팀을 구해내네요. 자 이렇게 연장 전반전 보아탱의 활약과 더불어서 1대1 유지됩니다. 역시나 태클 성공률 100%를 오늘 경기 펼치 전까지 보여줬었던 송세훈. 아 마지막 신의 한 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자신의 첫 번째 경기에서도 워낙 보아탱이 좋았었는데 자 보아탱의 연달은 멋진 장면 수비 때문에 일단 송세훈이 살았습니다. 근데 수비에서 네. 멋진 장면 말고 공격적인 측면 송세훈 조금은 아쉽거든요. 특히 연장 전반 들어서 점유율을 최성훈 선수에게 내줬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지금 설정 변화를 통해서 후반 연장 후반의 안정성을 또 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 교체는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네. 포지션의 교체가 과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비달 오른쪽으로 찔러준 것 다시 한번 코스타가 넘겨줍니다. 네. 중앙 앞쪽으로 레반도프스키 위치를 조금 더 내린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네. 실수 나왔죠. 자 집중력이 자. 승부를 가릅니다. 양 선수. 뮬러. 토마스 뮬러. 더글라스 코스타. 그리고 심지자. 레반도프스키. 송세영 레반도프스키. 이거 하나를 노리고 있었군요. 네. 네. 와 역시 최고의 공격수다운 결정력을 보여주는 송세영입니다. 레반도프스키 이쪽 측면에서 또다시 이런 골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각도가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밸런스 안 무너지는 거 보세요. 보통 저렇게 슈팅 반대쪽으로 때리면 넘어지거든요. 야, 네. 네. 저 퍼스트 터치와 슈팅 네, 이번 대회에서 많이 선수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 마르코 반바스텐이라는 공격수가 있었거든요. 멋진 터치의 대명사죠. 네, 반바스텐이 네. 저런 골을 상당히 많이 넣었습니다. 그 터치에 대한 임팩트가 송세훈 쪽으로 먼저 작용하면서 앞서나 시작하자마자 이제 최성훈도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레반도프스키에게 아는 패스 A패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움츠려들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역으로 찌르는 송세훈의 심리전이 정말 기가 막혔고 2대1로 앞서갑니다. 자 바로 잠시 끊겼습니다. 공 연결 바디 오늘 바디가
활약을 내줘야 되는데 아 바디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 뭐 이제 뭐 아니면 돕니다. 최성훈 선수는 송세윤 선수 이제 돌려야죠. 그렇죠. 네. 아 일단은 최성훈은 뭐 아니면 도 그 유도 못 던지는데요. 자 마지막 공격입니다. 여기서 뺏기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안 뺏겨도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건 진 네. 이렇게 마지막 기회까지 끝이 났습니다. 2-1로 송세윤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4강 진출 가장 먼저 확정됐습니다. 송세윤 선수가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 그만큼 긴장도 좀 많이 한 것 같았는데요. 어쨌든 2승으로 먼저 준결승에 선착합니다. 자, 최성훈 선수도 기회는 한번 있는데 네. 아, 이번 경기 공격적으로 잘 풀지 못했었던 몇 개의 장면들은 머리에 계속해서 남을 듯 합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최성훈 선수의 경기력을 올려주는 선수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라이트 윙포워드의 제이미 바디예요. 네. 기본적인 역습의 포메이션을 갖추고 있는 최성훈 선수가 바디 선수의 직선적인 공격이 살아나야만 자신의 공격 진영에서의 빌드업도 깔끔하게 이루어지는데 많은 미드필더를 갖추고 있는 송세훈 선수의 바이렌 미네이다 보니까 바디가 많이 고립이 됐었죠. 아 이런 것들이 최성훈 선수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성훈 선수가 패배를 기록하면서 여기서 한번 약간 꺾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4강 진출을 확정지은 이어서 송세훈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4강 진출자 송세훈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얼굴이 아직도 긴장이 좀 서려있는 것 같아요. 소감을 먼저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어떠세요 마음이? 두 번째 경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원래 포메가 아니긴 한데 한번 해봤는데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4강에 진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레반도프스키의 그 결정적인 골로 4강에 진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송세훈 선수 챔피언십 첫 본선 진출에다가 4강 진출까지 했거든요. 참 이제 신예로서 굉장히 돌풍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신예로서의 그런 부담감은 없었나요 혹시? 부담감은 있긴 있는데 뭔가 제주도에서 오다 보니까 피로가 점점 쌓이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런 네, 지역적인 그런 면도 피로도가 쌓이지만 그래도 4강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목표를 조금 더 높여서 우승까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이제 대기실에서 계속해서 이제 경기를 지켜봤는데 이제 뭐 선수들도 굉장히 궁금한 게 생기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에 보아탱이 결정적인 태클로 이제 골을 막아냈어요. 거기서 먹으면 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사실상 이제 좀 박스 근처였기 때문에 페널티킥도 얻어낼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선수한테 한 게 아니라 공 진행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저는 혹시 A태클이었나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아, A태클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아, 그게 굉장히 이제 사실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더 대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최성호 선수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갖고 나왔던 전략이 좀 잘 풀어진 게 맞나요? 원래 4-2-3-1은 재영이 형 맞춤 전략으로 한 건데 네. 그냥 한 번 더 해봤는데 다른 거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겼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은 우리 최성호 선수 아마 이제 상대표 선수도 아마 더 속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에는 2위로 진출한 선수를 4강에서 만나게 돼요. 뭐 정경호 선수도 있을 것 같고 김정민, 강성호, 강성훈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 만나기 싫은데 네. 굳이 만난다면 정경호 선수. 정경호 선수. 정경호 선수가 아마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음 경기는 어떻게 경기를 좀 준비할 생각이세요? 일단 많이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약간 운이 따르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맨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 또 어머니의 기도의 힘까지 얻어서 이곳까지 올라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제주도에서 올라온 그 피로도를 빨리 풀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첫 4강 진출자 송세훈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송세훈 선수 만나봤습니다. 역시 네. 송세훈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날씨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비행기가 못 뜨면 그냥 부정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제주라는 그 특수성이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제주에서는 이제 무트로 간다 그러죠. 네. 육지를 간다 그러지 않고. 네. 무트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경기력이 불만족스러워하는 멘트. 네, 정재영과 이상태 두 명을 동시에 죽였어요. 네, 조금 더 욕심을 네. 부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패자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상태와 정재영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